안녕하세요. 상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 정말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달려왔어요. 저도 너무 기다렸던 제품이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따라따. 뭘까요? 오! 벌써 보이세요? 딱 봐도 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거 마크 너무 유명하죠. 이거부터 제가 프로모션 성공했습니다. 요거랑 오, 어떻게 이거 빨리 봐야 되는데 구매 얘기 먼저 좀 해드리고 아이고 난리 났어. 이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어요. 뭔지 아시죠? 네, 이 제품은 7월 1일 날 발매가 되었고요. 129,900원 가격이 책정돼 있었어요. 이날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미니 아디다스 슈퍼스타 작은 이 아디다스 운동화 요게 프로모션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배너에 129,900원 이상 구매 시 이 제품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129,000원이니까 바로 이거를 같이 주니 DP할 때도 얼마나 예뻐요. 미니 아디다스 당연히 이 제품만으로도 너무 갖고 싶은데 광클릭을 하는데 프로모션이 장바구니에 안 담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경험이 있어서 일단은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대략 한 2만원가량 하는 걸 이걸 담으면 될 것 같아서 담고 나서 담았더니 바로 담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이제 카페 같은 데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배너가 149,000원 이상시 이걸 준다고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을 사도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사던가 더 그 129,000원 이상 그러니까 14만원, 15만원에 가까운 구매를 해야만 이걸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비매품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그 가격이었다면 속상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129,000원에 이게 된다고 써있다가 배너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오타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또 너무 속상하신 분들은 좀 이게 고의적 마케팅이 아닌가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조금 더 꼼꼼하고 신경을 레고사에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레고 고객들은 레고를 워낙 사랑하니까 넘어가는데 좀 속상했어요. 저도 안 담겨서 일단 담기는 했는데 받아서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 배너가 그렇게 변경되는 게 막 기분 좋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빨리 저걸 담아서 이렇게 프로모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요. 요거는 받으려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네, 빨리 오픈해 볼게요. 아, 볼까요? 너무 이쁘다. 레고, 아디다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만으로? 우연히 아디다스 브랜딩에 관한 스토리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역사도 깊고 이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디다스도 정말 이렇게 발전해온 데 다 이유가 있구나. 이게 레고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키텍처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콜라보하는 것들이 아, 정말 뭔가 깊은 역사를 가지고 기념할 만한 아이템을 참 셀렉을 잘하는구나 하면서 운동화가 나오는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근데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마음을 그럼 우리 한면 한면 보고 천천히 열어볼까요? 저도 지금 너무 궁금한데 어떡하죠? 정말 새 운동화를 산 기분 이상입니다. 18세 이상 10282731피스. 와, 이것도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짜잔! 여기 이렇게 똑같이 써있고 아디다스 슈퍼스타 있고 레고 운동화가 있고 이렇게 바코드도 있고 우리 정말 신발 상자에 있는 것 같이 마크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 뚫어 있는데 이거 우리 그 피규어 머리 모양 아닌가요? 그쵸? 그런 것 같아. 근데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네요. 이런 거 신발 상자에도 우리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한것 같아요. 옆에는 이렇게. 아, 이쪽도 볼까요? 완구인데 성인을 위한 제품이고 어린이용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아, 이게 너무 브릭이 작아서 그런가 봐요. 영세 3세에서는 작은 부품에 대한 위험이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슈퍼스타. 1대1 크기 블럭이 이만하다. 아, 여기가 아까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이번 제품에는 바깥에 사진은 없어요. 이거 완전히 정말 아디다스 운동화 박스와 똑같고 운동화를 산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 안에 볼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오, 테이핑이 없어요. 어떡해, 열까? 어떡해.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라라라 짠. 어머, 이렇게 안에 다시 이렇게 있구나. 오, 아우, 예뻐라. 아우, 예뻐라. 어떻게 돼 있지? 또. 아, 여기 이렇게 테이핑이 있구나. 아, 어머, 어떡해. 너무 예뻐. 또 감탄해, 또 감탄. 너무 예쁘다. 아, 아까 전에 1대1 크기라고 보여줬던 부분이 요거였네, 여기. 여기가, 다시 덮고. 이 부분이 아까 1대1 크기라고 했죠. 거의 딱 손가락 한두 마디만한 크기인데, 실제 운동화 크기가 가늠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운동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디다스 운동화를 사서 신고 싶은 생각이 딱 보는 순간 드네요. 와, 이게 콜라보의 효과 같아요. 아까 그 부분, 그쵸? 이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네.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쁘다. 어머, 어떡해. 나또 소름. 운동화처럼 이 종이가 있어. 어떡해, 어떡해. 아우. 어머, 이거부터 보여드려요. 이렇게 표현한 거 보세요. 세상에, 진짜 세상에. 어떻게, 박스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런 게 너무 좋은 건. 이렇게. 아빠가 꿀을 지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진짜 신발처럼 이 종이 어떡해, 이거. 아우, 나못 살아, 진짜. 아우, 어떡해. 어머. 뭔가 브릭이 더 매끈해 보이고, 어머, 금색으로 이거 보이세요? 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브릭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싶네. 우리 이렇게 함께 오픈하는 기분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하얗다. 이건 또 어떻게 보여드려야 예쁘게 보일까요? 이거 보고 또 설명서 안에 어떤지 또 보여드릴게요. 정말 화이트랑 거의 뭐라 그러죠? 막 기본 컬러들, 세계 삼원색 막 이런 거 보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거는 뭐지? 실수인가요? 원래 빠졌나? 궁금.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찢어졌나? 뭔지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왜얘 하나 따로 들어있지? 의도인가 실수인가 모르겠네. 이거 하나가 따로 들어있네요. 한번 이따 보면 알겠죠? 조립할 때. 아, 여기에 이렇게 그래도 안 구겨지게. 요거랑 요게 이렇게 따로 들어있었어요. 이건 요렇게 세워놓는 거, 그죠? 아, 인스 너무 궁금하다. 일단 인스는 이따 같이 보고요. 자, 바닥 볼까요? 아우, 어떡해. 제가 또 팔에 소름이 돋는 거 보니까 또 감동했네요. 아우, 어떡해. 이건 정말 박스 예술이네요. 상자 버릴 수 없어, 절대 이건. 또 이렇게 음영을 넣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여기도 그렇고 정말 실제 레고 같아요. 말이 필요 없네요. 우리 또 아디다스와 콜라보를 했으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설명서 볼게요.
인스 보기 전에 요것도 한번 구성을 보여드리고, 요게 그 프로모션으로 주신 여기 있네요. 아디다스 오리지널 슈퍼스타. 요거는 92피스래요.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어머머. 이거 그래픽이에요. 이것도 신발 상자 같죠? 너무 이쁘죠? 이렇게 올릴 것 같지 않아요? 그치? 이렇게 올릴 것 같죠? 지금 비슷하게 구현했는데 이건 다 그래픽이에요. 아무것도 입체적인 느낌. 뚫려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것 같죠? 이것도 요것도 요번에는 조립 같이 보여드릴게요. 엄마, 아우 귀여워. 이거 봐, 어떻게. 요거는 요렇게 작네요. 이제 요렇게 완성되는 거고, 요렇게. 아, 뭔가 이제 아디다스 여기 이렇게 막 보이네요. 그죠? 모자 있고, 아, 피규어 있네, 여기. 얼굴 어딨나. 여기. 이번에는 요거 다 조립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럼 설명서 보러 갈게요. 짜잔. 사진이 딱 나오네요. 스튜디오인데, 뭐, 아디다스 뭐 기록 보관을 하는 곳이라든지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1960년대 초부터 아디다스가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이제 첫 출발이 농구화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뭐 농구가 특별히 이 당시까지는 뭐 이렇게 디자인이나 기술에서 뭐 혁신적인 그런 이슈가 없었는데 아디다스 회사 설립자의 아들이 농구에 대한 애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슈퍼스타가 될 신발에 대한 개발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짜잔, 1970년부터 이렇게 20년까지 이게 슈퍼스타 시리즈 사진인가 봐요. 거의 뭐 실루엣이 비슷하고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해왔네요. 아, 난 요런 거 이쁘다. 이거 지금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 스포츠와 예술이 융합된 분야로 운동화가 성장해 온 거죠. 이제 아디다스 스토리가 농구에서 시작은 됐지만 이게 점점 이제 뉴욕의 거리로 뻗어나간 거예요. 아, 70년대 초에 NBA 챔피언십 공식 신발로 이렇게 출발을 했나 봐요. 저는 이게 농구화로 시작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농구화하면 이렇게 목이 긴 신발만 생각했었는데 아디다스가 농구 신발로 출발을 한 거군요.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음악가들이나 스케이트보더들이나 이제 모두에게 필요한 이제 스트리트웨어가 된 거예요. 뭐 운동선수, 예술가, 그리고 스타들도 다이 신발을 즐겨 신게 됐다. 그런 거죠. 50년이 넘게 이렇게 계속 실루엣이 변화하면서 운동화 문화의 선두에 서고 있다라는 아디다스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게 아까 제일 첫 모델이었죠. 위대한 선수들이 위대한 신발을 고집한다. 이 슈퍼스타라는 이름을 정말 잘 지었어요. 저도 이 신발을 신으면 슈퍼스타가 될것 같고, 또 내가 스타라면 왠지 이 신발 한 번쯤 신어야 될것 같네요.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서 또이 기능을 구현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재밌는 게 우리 이렇게 신발, 저는 신발 신을 때마다 이거 귀찮게 왜 있나 하는데 이게 이제 폼패드 텅이라고 이제 혀라고 표현을 하네요. 운동화의 혀 역할인데 이게 경기할 때 이렇게 압력을 낮춰주는 또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보호를 해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선이죠. 우리 정말 유명한 삼선 슬리퍼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실제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말 해주고 있고 박음질도 하고 뒤에 보면은 하이 소프트 프로텍트 힐 디자인 이렇게 해서 레고가 이런 것들을 다 구현했고 운동화가 가진 기능들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뭔가 이거는 광고에서 사용됐던 사진들인 것 같아요. 이미지 컷들인 것 같고요. 이게 농구 공식 신발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네요. 아디다스 농구화는 정말 가볍고 편안하고 아주 기능 면에서도 넘버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광고 사진 같아요. 와, 이 사진 한 장에 정말 많이 표현되어 있네요. 정말 익살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제 레고 운동화와 아디다스 운동화, 스니커라고 하죠. 스니커를 이렇게 목에다 한쪽씩 걸고 계시고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딱 입고 있는데
저도 왠지 이런 아디다스 트레이닝 하나 입고 조립을 해야 될것 같아요. 플로리안 밀러라는 분이신데 레고와 또 아디다스 슈퍼스타 운동화에 대한 또 사랑과 열정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 스니커가 가진 어떤 디테일들을 어떻게 많이 재현하는가. 또 이렇게 레고 자체 제작 자체도 또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최대한 만족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때요. 그렇지만 또 이게 어떤 콜라보잖아요. 신지는 못해도 또 멋지게 전시할 수 있는 또 레고 조립을 또 디자인을 하셨나 봐요. 뒤에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볼게요. 이제 바로 여기까지 내용이 나오고 1000피스 미만이었죠. 그쵸? 금방 맞출 것 같아요. 요번에는 그 미니 저 프로모션으로 받은 제품도 함께 보여드리고요. 같이 DP해서 예쁘게 또, 어떻게 또 예쁘게 보여드릴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고 났는데, 신발은 보통 한 켤레가 아니니까 그 생각 잠시 했지만, 또 반복을 해서 양쪽을 똑같이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짜 신을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또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고객의 니즈를 다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발이 기본적으로 오른쪽 운동화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보니까 여기 라벨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신는 신발이 기준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 신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보니까 기준이 사이즈 보면은 UK 7, EU 40, 3분의 2, US 7 반이에요. 이게 한 한국 사이즈로 260 사이즈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 신발을 만들고 싶으실 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URL이 나와요.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기 7번 봉지로 들어있나 봐요. 이거를 추가 요소를 사용해서 그 설명서를 보고 만드시면 또 왼쪽 신발로도 조립이 가능합니다. 한 개를 구입하면 오른쪽, 왼쪽 내 의지에 따라서 DP가 가능하고요. 두 개를 사면 오른쪽, 왼쪽 만들어서 놓을 수 있겠네요. 두개 사고 싶다. 하나로 욕심을 접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신발 만드는 방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설명서 다 봤어요. 너무 이쁘죠? 요거 제가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열심히 조립해서, 최대한 예쁘게 디스플레이해서 사진도 좀 예쁘게 찍어서, 구매 후기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열심히 만들고 오는 동안 재밌게 보시고, 또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